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나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좀 볼까요? 차장님? 네, 오늘 일단은 뭐 하락 종목이 사실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뭐 하락 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볼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 쪽에서 이제 임의용기 관련된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았었고 리오프닝 관련주에 어떻게 보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좀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네. 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상승분에 대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악재 없이도 이렇게 5%, 4, 5%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면에서도 사실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 부분을 좀 보면은 뭐 장비 매출이라든지 소모품 매출 모두 다 이제 증가세를 양쪽 모두 다 보이면서 뭐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뭐 실적 면에서 매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또 수급이 또 워낙에 좋았던 종목입니다. 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한 24% 정도 돼요. 네. 그런데 1년 전에는 약 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년 사이에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히 는 종목이에요. 비교를 해보면은 뭐 클래시스라든지 다른 이제 임용 관련 종목들보다도 외국인 비중이 확 늘어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거기에는 미국의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가 지분을 좀 매입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외국인 물량이 들어왔다가 단기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시장의 어떤 오늘 조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좀 크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좀 빠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악재가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1, 2분기에 실적을 가장 견인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중국 내에서의 경제 재개 그리고 실제적으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또 미국의 장비 그러니까 미국 쪽에도 그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뿐 아니고 미국 시장까지도 이제 판매 확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특별히 우리가 어떤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오늘 5%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최근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고점 1,400원까지 갔었거든요. 1,400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전고점 돌파를 사실 눈에 앞두고 지금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는 단기간 내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는 11,000원 정도 수준으로 드리고 손절가는 7,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곤 있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가격 전략 주신 거 잘 참고를 해서 전고점 돌파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할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청담 글로벌도 사실 최근에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 일단은 한 6% 넘게 오늘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 역시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네. 어떤 섹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청담 글로벌은 뭐 우리가 화장품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 화장품뿐 아니고 뭐 유아용품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유통,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제 솔루션 업체이고 여기에
뭐 사실 이제 사업 회사가 회사를 소개하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보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유아용품 등에 대한 유통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사업이다라고 네. 이야기돼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를 이제 마케팅을 중국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뭐 화장품을 뭐 제조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 판매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간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어떤 화장품 주다라고 묶였지만 사실 화장품 주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도 중국 내에서의 중국 상거래 플랫폼인 京东.com 그리고 알리바바에 판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그리고 유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담 글로벌이 일단 최근에 실적을 좀 봐야겠는데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700억 원 정도 매출액을 냈는데요. 그 전에 2021년엔 1,4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90억 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또 업체가 되기엔 좀 힘들잖아요. 구조상으로. 그리고 이제 청담 글로벌을 우리가 보면은 주가 추이를 좀 봐야겠는데 네. 우리가 일본으로 봤을 때 지난 이제 11월 이후에 보통 11월 이후에 리오프닝 관련된 뭐 화장품주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상승하는 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리오프닝 전반에 대한 전체 수익 상승률 정도는 지금 따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회사만의 어떤 장점이 확실히 부각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 부분 살짝 좀 부족하다고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작년 6월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할 당시에는 사실 이제 워낙에 공모가가 낮은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시세를 보여준 이후에는 뭐 만원 미만으로 또 빠져서 뭐 7,0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특히나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화장품 관련된 유통업체임에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전문 기업 뭐 아니면 OEM 기업이라든지 ODM 기업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뭐 유통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더 수익을 크게 낼 만한 지금 모멘텀은 저는 아직은 좀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최근 한 2, 3개월의 상승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익을 얻었다면 일단은 좀 수익 비중을 좀 줄이면서 지금 좀 다른 화장품주의 흐름을 좀 편승하기를 좀 기다리면서 다시 좀 대기해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12,850원 지난주에 이제 14,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좀 내려왔는데 12,000원대 정도까지 조금 더 빠진 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시 한번 좀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저가 만 원 초반대에서의 대기 수요를 좀 대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담 글로벌에 대해서 사업하는 내용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많이 받는 것처럼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직접 뭐 제조하는 그런 화장품 회사는 또 아니니까 조금은 우리가 조심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지난주에 한 번 더 네, 급등이 나왔다가 맞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은 또 급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현대로템 최근에 일변동성이 좀 커지고 네, 있는 커져요. 종목이기도 커졌어요. 하네요. 현대로템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현대로템이
6%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또한 5% 가까이 빼니까 하루에 일변동성이 이렇게 실종 큰 종목이 위아래로 한 10% 이상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지금 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지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매출액 역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비중이 지금까지는 이제 철도 레일 쪽의 사업부가 비중이 좀 높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니까 디펜스 솔루션, 방산 부분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였다라고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레일 솔루션보다는 이제 디펜스 솔루션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사실 보고 현대 로템이 지금까지 주가가 갔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저조한 오늘은 네. 좀 아무래도 약세인 부분에다가요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 대한 좀 차익실현 매물로 일단 지금으로서는 악재를 찾아보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역시도 전고점이 이제 32,000원대 정도까지 근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36,000원까지 사실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빼는 모습은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뭐 수급의 영향, 어떤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오늘 일단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오면서 조금은 네. 좀 쉬어가는 국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이제 방산업계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역시나 이제 올해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뭐 글로벌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멘텀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지금 뭐 수급이 좀 빠져나갈 때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전고점에 대한 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좀 더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굳이 지금 이 부분 오늘 뭐 겁을 먹고 비중을 줄인다기보다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로템 오늘 좀 급락 변동성이 심한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손절 라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 이제 1월 저점이 이제 25,000원대 정도를 저점으로 잡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고점이 32,000원이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고점도 32,000원이거든요. 네. 32,000원이 지금 두 개가 이제 상고점을 이루고 사실 오늘 살짝 터치할 수도 있었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2,000원 선에 대한 뚫은 모습을 확인을 해야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일단은 목표가는 32,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32,000원 맞고 계속 좀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래 손절 라인은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에 대해서 대비책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염정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